실제 만나보니. 안녕하세요. 고생 많아요. 원래 이 호박식혜 집 맛은 이렇게 가마솥에 끓여서 이 나는 게 오리지널 진짜잖아요. 주인 부부는 나리분지에 살며 손수 호박식혜를 만들어 팔고 있는데요. 네, 그게 뭐예요? 호박하라는 거예요. 오. 호박을 삶아서 완치 들어가도 되죠. 자연의 재료만으로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호박 껍질을 벗기고 삶고 갈아서 다시 끓여내는 수고를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만드는데? 다 만드는 데까지는 한 10시간 정도. 식혀서 병립하는 데까지는 1박 2일이 걸려요. 우와, 귀한 거네. 네. 여행자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서 직접 끓인 것들, 정성들여 준비한 것들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요즘 좀 더 바빠졌어요. 2018년 1월에 한겨울에 배낭 메고 백패킹을 왔다가 여기 설경에 반해서 2박 3일 만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눌러앉은 지 지금 5년째입니다. 그만큼 울릉도가 부부에게 준 감동과 위로는 인상 깊었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때의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예전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비행기 타고 알프스나 히말라야 몽고까지 찾아갔는데 지금은 매일 문을 여는 순간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니까요. 그런 풍경을 일상 속에서 보고 있으니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 행복과 부부가 울릉도에서 받은 감동이 이곳을 찾는 여행자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죠. 전날 만들어둔 시원한 호박식혜입니다. 잠시 쉬어가며 여행자의 목을 축입니다. 나리분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네, 나리분지가 해발 한 350m 정도 되는 산총턱이라 아마 비구름이 지금 속에 저희가 갇혀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런 날도 운치 있지 않나요? 이런 날 숲길을 걸으면 되게 몽환적이고 느와르 영화 찍는 것처럼 멋있습니다. 너도 밤나무와 해송으로 이루어진 호젓한 숲길로 들어섭니다. 머나먼 섬의 숲속에는 오직 바람과 풀벌레 소리뿐. 신비롭네. 난 울릉도가 그냥 그렇게 깎아져 내린 절벽 이런 느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원시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신비의 섬이네. 아, 울릉도 와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진짜 신비의 섬에 이런 좋은 곳에 사시는 게 난 너무 아들로서 너무 좋아. 쉼 없이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큰 숨을 들이켜 나무의 냄새도 맡아봅니다. 걷다가 보니 출출해질 시간. 울릉도 주민들만 아는 오래된 맛집 음식을 맛보기 위해 천부항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빠가 이게 니를 데리고 온 이유는 천부란 곳인데 북면의 명소지 뭐? 천부 하늘 천자 골고 잘 쓰는데 여기에 유명한 따개비 칼국수 원조집이 있어. 따개비 칼국수. 천부 마을은 소박한 시골 면소재지의 풍경을 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제에서 우리 아들이 와서 네. 우리 사모님 딸기 칼국수 진정한
진정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마을을 닮아 수수한 이 식당은 40년 넘게 그 맛을 이어왔답니다. 이건 어디 여기 아저씨가 직접 나온 거. 거의 전복 아니에요? 전복 새끼가 전복 같죠. 북면 해안에서 직접 따온 따개비를 쓰고 새벽 6시부터 오랜 시간을 들여 육수를 내니 맛이 좋을 수밖에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최고의 조미료겠죠. 제주도. 제주도요? 섬에서 생각. 육지에서는 따개비를 음식 재료로 쓰는 일이 거의 없지만요. 울릉도의 따개비는 크고 육질도 쫄깃해서 유명한 지역 음식이 되었답니다. 파도가 높은 겨울보다 이맘때 갓딴 따개비의 제맛을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이게 양이 완전히 좋아. 아니, 벌떼. 울릉도 산밭에서 자란 나물이 곁들여지니 그야말로 울릉도가 그대로 담긴 것 같습니다. 탱글탱글하다. 쫄깃쫄깃하고. 어울려서. 아픈 게 나는 이 집의 따개비 맛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꾸미지 않는 자연의 그대로 맛. 꾸미지 않는 자연의 시골스러운 맛. 자연의 맛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그 시골스러운 맛이 얼마나 귀한데 요새.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꽤 많이 배가 고팠나 봅니다, 두 분. 우와. 포만감. 울릉도를 떠나기 전에 꼭 봐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것은 학포마을이 숨겨둔 또 다른 절경인데요. 내가 나왔다. 우리를 관계주로 사라지려나? 사라진다. 온갖 푸른색을 풀어놓은 것 같던 울릉도가 붉은색으로 반짝입니다. 이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내가 못 보여준 것을 다시 다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뭐 하루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섬은 아닌 것 같아요. 다녀보니까 알면 알수록 더 매력 있는 그런 신비로운 섬. 그래서 자꾸만 내일이 기다려지는 울릉도입니다. 완전 철의 자연환경이잖아. 정말 깨끗하고 정말 최고입니다. Yeah.